신랑이 네. 신랑분이 식성이 굉장히 강하고 예? 크게 대화 안 되는 사람인데 자상하긴 합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지금 이 시에 대주가 직성이 굉장히 높은데 대박 아니면 쪽박 차라 있습니다. 사주팔자. 쪽박 차라 했는데 윤 씨의 지금 기준님 보시는 것 같으면은 이모가 이모님이 굉장히 또그 반면에 박복한 팔자를 사고 났다. 그랬으니 혼사가 처음부터 쉽게 이렇게 대질 혼사는 아니었다 그래요. 아, 둘이 뭐, 저 부부가? 네. 궁합은 크게 안 맞아요. 궁합이 지금은 안 맞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마흔줄에 들고 이러는 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사실 합이 좋은 건 편은 아니야. 근데 이 시의 대주가 자상하기도 합니다. 가정적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애를 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라고 대한민국의 천하의 가장이에요, 가장은. 예? 가장은 가장이야. 근데 형제간에 크게 덕이 있으라는 사주 아니고 부모한테 크게 덕이 있어라 있는 사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혼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함들이 결국엔 오해를 사는 수도 있고 싸움이 되는 수도 있다 그런다. 근데 이 이씨의 지금 여공자손이 혼사를 했어도 했었어야 됩니다. 이씨 공주가. 그런데 아직도 뜻을 못 이루고 있는 건데, 지금 무진성이 34살, 그리고 경자생이 이모, 그리고 내년에 삼재 들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용띠 같은 경우에는 악삼자입니다. 악삼재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용띠들이 악삼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운에 걸리고 달에서 일에서 이제 월에서 이제 걸리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우리 저 남자의 이거 저저 아들 자손은 삼재를 좀 쳐주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22일 날 동지거든요. 그때 어디라도 가셔가지고 그거 하셔야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가 비치거든요. 이 지만에 이 씨에 윤 씨에 이 십자가 비치는 양반들 있고 뭐 뭐라 그러지? 집에 있으면 굉장히 고요해요. 깨끗하고. 근데요, 이런 얘기 해야 돼도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금 이 시기, 남자, 그 이제 신랑이죠. 신랑이 바람기가 있어요. 네. 끼가 있어요. 한량끼가 있거든요. 근데 한량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를? 첩질은 해도 조강지처럼 버리는 스타일 아닌, 그런 한량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총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다못 이룬 채로 이모를 만났다고 그러거든. 어? 어떻게 만났어요? 연애 연애결혼? 결혼이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안 되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혼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랑이 있어가지고 했다 한들 그래도 고유의 사주팔자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거를 누르는 속에 스트레스도 있을 게고, 아니면 이모가 굉장히 살살거리는 것 같고, 잘 웃고, 막 이렇게 애교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장사꾼 나오라 그랬거든요, 이 집안에. 조상들 대대로 장사를 하던 집안이고, 근데 이 집안이 빡세다. 이씨 집안이. 빡세다는 게뭔 뜻이에요? 힘들다고요. 사람들이 힘들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집안에 태어나는 그 조상들이 그런 뭔가 뭐 가문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런 피가 흐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직성들이 남다르게 보여. 옛날에 이집 조상들 기와집 짓고, 그렇지. 사대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어? 왕손이니까 왜? 왕손이에요? 왕손이니까 네. 하고 그런 양반이 자손으로 나왔다고 해. 그랬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 하고 막그 기와집도 막 거대하게 막 보이고 막 다니던 게 그런 것들 보이거든. 근데 그러는 거에 비해 가지고 왕손 뭐 왕손이든 뭔 손이든 하든 간에 크게 덕이 없어요. 그 덕을 모두 물려받았다면, 무당이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그 값은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떨어져 산 지 한 15년 되거든요. 요거 신랑이랑? 네네. 주말 부부 뭐 이렇게 네. 요즘은 주말도 안 되지 뭐.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 있죠. 아까 말씀드리잖아. 사주가 안 맞아요. 이 궁합이 안 맞다고요. 여차저차 결혼을 했을지언정 사랑을 했다 한들지언정 사주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도 무당팔자를 타고 났기 때문에 나도 사주가 얼마나 안 좋으면 무당이 됐겠어? 근데 새끼를 데리고 이제 내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도 중국에 있거든요. 지금 몇 년 됐어요. 그게 이혼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고 안 맞다나. 어? 근데 떨어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땜을 하면서는 살지만 결국에는 안 맞는 수거든. 그러니까 주말에 와도 그러니까 집이 조용해요. 크게 떠드는 게 아니고 가족이 막 웃고 떠들고 막 낄낄빠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족이 다 같이 만나기가 힘들어요. 다 뭘 직장 다니고 뭐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사대문 집안의 이시 대주가 그런 것들이 내가 화경이 보이고 이모는 이모대로 뭔가 좀 모르겠어요. 여자가 느끼기에는 조금 쓸쓸해. 쓸쓸하고 근데 쓸쓸하면서도 크게 걱정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마음 환경이 헛헛할 때가 있다. 있죠. 가끔씩은 그럴 때 있고 그리고 이모가 살림을 꽤나 잘 산다 그럽니다. 이모가. 그렇진 않은데.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부산스럽고 막 이렇게 남의 집에 가면은 막 살림 못 사는 여자들처럼 그렇지는 않아. 손끝이 굉장히 여물고 이 깍쟁이같이 손끝이 여물다 하거든요,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디 손끝이 여물기 때문에 장사 같은 거는 생각 없어요? 장사 해봤었어요. 해봤었어요? 네. 어떤 거? 납품하는 업을 해봤어요. 납품하는 거? 네. 요 뭐 만약에 이제 노년을 보내시면서 좀 이런 게 뭐 자기가 하고 싶다는 뭐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손끝으로 뭔가 김밥을 한 줄 말아서 팔더라도 여기에 괜찮거든요. 생각이 있으시면 내년수 들어가지고 삼재인데 이모는 악삼재 아니에요. 드는 삼재에 복삼재거든요. 그랬으니까 뭐 삼재라 가지고 겁먹으실 필요 없고 근데 아들 자손은 좀 한번 홍수매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삼재를 막아주는 게 좋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든지 뭐 저를 믿으시면 절에 가든지 해가지고 삼재를 좀 이렇게 미리 막아주면 좀 우리 자손이 조금 맥혔어요. 맥혀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춤을 추면서 자꾸 막아대는 경우가 있어. 그랬으니까 그거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모는 놔둬도 괜찮아요. 그럼 다른 혹시나 내년에 뭐 결혼 운 같은 건 없나요? 결혼 운은 크게 안 보이는데 집에 문서가 보여요. 집 문서가. 혼사로는 크게 보이는 건 없는데 내년 이제 올해 동지 지나고 나서 신수를 다시 한번 보셔야 정확한 문을 열 수 있겠지만 근데 문서가 든다는 건 50대 50이죠, 그죠? 혼사를 해가지고 집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돈을 모아놓은 거 갖고 대출 좀 받더라도 아마 자기 집으로 된 공동명의든 아니면 혼자 살면서 자기 명의든 50대 50이겠죠? 문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50대 50일 수 있겠지만 기대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 아들은? 결혼을... 아들요? 네. 아들은 아직. 그래요? 때 아니고. 때 아니고. 아들은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지금 하면 성급해요. 서둘러 필요 없고. 그리고 삼재가 나가면서 37세에 들잖아요. 이 시의 자손이. 그때 돼가지고 도로 생각해 볼 일이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직장이라든지 뭐든지 자꾸 꼬이는 수 생길 거예요. 이 시 자손이. 그랬으니까 삼재는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이미 마감해가지고 우리도 음식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음식을 하다가 내가 이제 왔는데 부산에서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지. 왜냐하면 수요일이란 말이야.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미더우만 하시는 양반이 있으면은 가서 좀 이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금액 많이 안 들어요. 어차피 그랬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하면은 뭐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고. 저희는 바닷가로 가기 때문에 구슬하거든요. 저희는 신도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좋은 구경거리도 되겠고. 코로나 백신 완료하신 분들만 예, 그거 패스해야지만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거. 그럼 제 남편이 사업을 하거든요. 네. 거기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크게 막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대박 아니면 쪽팔린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으로서 아까 얘기하지 할머니가 힘겹게 그래도 천하의 가장이단 말이야. 하려고 하는데 부모덕도 크게 없지 형제간에 그러는 것들도 크게 없기 때문에 뒤를 받쳐주지 못하잖아. 그랬으니까 하려고 노력해봤자 맹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크게 근데 기복은 없기 때문에 예? 뭐 네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이러는 거는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세요. 대주는 올해 나갑니다. 참하고 성실도 해요. 정말 열심히도 하고 하는데 자상하다 그래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기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되었으면 대상을 사주지. 만약 진짜 말 그대로 왕손이니까 그런 것들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건데 어디에서 조화 속이 있었어.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지나온 거를 뭐 왕손이라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대접을 받거나 대우받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올해 이제 나가는 삼재고 이제 나가요. 대주님은 나가면 뭐 조금 좋아지나요? 그럼 아 닭띠들은 있잖아. 2월새 5월새 완전 죽었거든. 그게 2월생이잖아. 2월도 그것도 29일생이잖아. 아 장난 아니었거든. 완전히 막 팔란이 막 뱀띠는 들어오는데 막 난리가 나고 정윤생 맞죠? 뭐 정윤생 이래 닭띠 사람들은 나가면서 난리가 나고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지.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묵었는 거 저 뭐야 자손 그 삼재 치면서 홍수매기를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깨끗한 상황에 이민년을 맞이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돈 몇 푼 드리더라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크게 걱정거리 없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거 손끝으로 뭐 하는 게 저한테 맞다는 네. 거예요? 사람 먹이는 거 잘 맞아요. 사람 입속에 들어가는 거 만들어서. 아,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나중에 네. 큰돈 드릴 거 아니면 아니고 뭐 이렇게 취미삼아 하시고 싶어 보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야. 그럼 제가 만약에 영업하는 거 이런 건 어때요? 영업? 이모에는 손끝이 깍쟁이기 때문에 영업이나 납품 이런 걸로는 안 돼. 납품을 했는데는 되게 잘 됐었는데. 크게 승산 없어요 지금. 깍쟁이같이 손끝이 여물기 때문에 내년에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앞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봐요. 근데 지금 크게 뭐 적이 없어. 안전빵이요. 딸내미가 빨리 시집어 가야 되는데. 가도 갔어야 될 거를. 갔었으면 좋았을 거를. 그래도 내년에 기대 한번 해보자고. 딸내미도 되게 착해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이 집에 소리가 안 나. 막 깔깔거리거나 막 푼수를 떨고 막 이러는. 원래 남매 자손들이 있으면 우리도 남매거든요. 근데 막 그런 게 없어요. 뭐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좋고 각자 직장 다니는 것도 좋은데 각자 다 생활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직성들이 그렇지를 않아. 4인 가족아 4명이 다 각자 살았었어요. 알겠어요. 또 궁금하신 거? 특별한 거 어때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 멀리서 오셨는데 뭐 다른 거는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건강 같은 게 걱정이긴 하지만 특별히 뭐 괜찮아요. 나이가 애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결혼이 최고 우선적이고 또
남편이 저렇게 쓰면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요새 언니 지금 이 나이 같으면 일러요. 요새 애들 시집 안 가. 장가 안 가려고 그래. 생각은 안 하긴 안 하는데. 그래서 또 엄마 부모 마음은 안 그렇지. 그렇죠. 그래도 혼자 있을 사주팔자들 아니기 때문에 시집장가 잘 가고 배필 잘 만나 사주예요. 그랬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알아서 갈 때 되면 가요. 다 뭐 지 전문직에 일을 하니까 지 남들은 또 만족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막 그렇게 있으면 자신이 당당하고 이러면 어머니 더 집을 옛날에는 우리는 살림을 산다고 막 그게 터전이라고 재산이고 이랬잖아. 근데 요새 사람들은 잠만 자고 나오는 그냥 수단일 뿐이라 맞아, 그런 게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옛날 세대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애들은 지금 세대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자손도 있어야 되겠고 나이가 많으면은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 저희 세대가 샌드위치 세대예요. 그죠? 하고 나도 뭐지? 내가 서른 내가 갑자기 생각도 안 난다. 38에 둘째를 낳았나? 아무튼 이랬나? 근데 몇 살에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도 노산이었잖아요. 큰애가 크기 때문에 노산이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봤을 때는 너 노산이라서 괜찮겠냐고 그랬는데 병원 가니까 난 노산 아니더라고. 마흔여덟도 배 부르게 해가지고 첫째 낳는다고 그러고들 있고 이래. 그러니까 마음 좋고 가게 가지 마세요. 작은 건 걱정이 안 돼. 혹시나 결혼하고 나이가 많으면 애기는 못 놓을까 봐. 그게 또 여자 안 그러니까 그런, 안 그래. 그게 걱정이지. 그래. 결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걱정이. 안 그래. 요새 그리고 기술도 너무 좋고, 예? 아주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좀 내려놓으시면 알아서 가. 알아서 해. 혹시 저 밖에 명함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한 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들 내미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한번 전화 드리든지. 네네. 바빠요. 리틀밖에 안 남았어요.